우리가 이 정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가 알다가 보니까 사회단체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지역살리기운동본부가 결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업에서는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은 사회에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사회를 간섭하지 마라. 네 먹고 사는 것부터 빨리 정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든 게 자꾸 이제 사회 간섭을 하잖아요. 하면은 먹고 살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꾸 힘들어집니다. 이제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등급에서도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은 사회단체라고 해갖고 들어가지 말고 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면 너 질량을 먼저 키워라.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너가 해결하는 데에 거기에 있어도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인터넷이고 이 사회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는 있게끔 내주니까 그 자체에서 공부하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공부하는 시대는 열어줄 거니까 이제부터 배워라. 안 배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래 올라오면 내가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행동이 나도 모르게 달라져갖고 상대들이 나를 받아줘서 내 삶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단 딱 올라오니까 그때는 우리 지역살리기운동본부에는 정법 가족들이 지금 있으니까 나도 정법으로 공부해서 조금 좋아졌으니까 여기에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입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뒷일이라도 내가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뒷일 하면 접근해야 돼요. 이때는 뒷일을 하면서 접근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간섭을 했다. 너는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삶이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간섭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살기 좋아졌다 또 간섭을 하고 우익게 보인다고 입을 띠다가는 너는 또 내려간다. 그래서 뒷일을 도우면서 뭔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학업에서 중급 올라왔죠. 요거는 그렇게 간섭을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하면 되고 그다음 이 여기서 학업에서 상급 있죠. 이게 상급은 이게 중급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니까 그 밑을 받치는 일을 해라. 그분들 차를 타더라도 좋다 이거지. 그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내가 청소라도 하고 뭐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라. 요거예요. 요거는 사회 구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라. 그래야 네가 큰다 이 말이죠. 이분들한테 뭐를 도움받는지 그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이게.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할 때는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이렇게 옆에 가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청소하는 데는 옆에 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쳐다보 뭘 봐 임마 쫓아내거든요. 욕을 하면 딱 맞고 나면 더 내려가요. 우리도 모르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요런 일이 딱 생기면 자연히 너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 보러 가는 데를 못 가게 만들어줘요. 요런 거거든. 이게 이 지금 우리 지역살리기운동본부도 나오면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바르게 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빛나는 이 단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급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중급에서 이제 1급, 2급, 3급이 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급에서 하급들이 나와서 이 몸수 내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급들이 하급들이 몸수 일을 하는데 중급에서 중간급이 나와서 몸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러면 이 하급이 중록이 들어갔고 일을 못 해요. 그럼 빨리 발전을 안 한다.
그러면 중급은 어떻게 하느냐? 중급은 하급들이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우리한테 뭔가 딱 의논할 때 이렇게 같이 참여해라는 거지. 이렇게 참여해서 그 의견을 같이 나눠주면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중급까지 이렇게 좀 다 의견을 나눈 걸 갖고 중급의 상급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결정 짓는다. 상중하가 할 일이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성 교육을 잘 갖추어 놓으면서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 이 하급의 상하고 중급의 하는 지금 활동을 해야 너희들이 성장하게 돼 있다. 요렇게 해서 활동의 범위도 우리가 잘 조정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은 내가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추스리면서 내 공부를 해야 될 때다. 내가 많이 개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의 에너지를 많이 빼버리면 내 육신이 지금 이 에너지가 빨리 소진된다. 스승님 법문 듣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이 석회가 있을 겁니다. 한자는 말이 없다. 한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왜? 너는 지금 환자니, 환자가 말을 하면 이 기운을 사회에다 뻗쳐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 입을 닫고 엄부들을 해라.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질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지 네 육신에서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영혼에서 내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에서 내보냈는데 육신의 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영혼에서 내보내가지고 육신의 기관 이 전류를 타고 와서 이 헤드 이 안에 육신에 있는데 이걸 타고 나와서 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사람의 말은 내 영혼에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이게 질량을 방출합니다. 이 방출하는 것이 환자가 내놓은 이 방출형은 그거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자는 입을 닫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도 힘주어서 담으면 더 나오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짜증내면서 나오면 더 나쁜 거죠. 이게 나쁘게 한 게 있다면 그만큼 너는 더 어려워서 입을 닫게끔 자연이 만들어줄 것이다. 더 아프게 하죠. 네가 힘이 쏟는구나. 그러면 장기 하나 어렵게 해놓으면 힘이 덜 나겠지. 요래 해가면 병원에 들어가는 게 방법이 자꾸 틀립니다. 원리가 우리 육신을 빚어준 것은 우리가 연장으로 서면서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한 가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네가 말 안 들으면 비틀어갖고 이게 말 듣게 하는 이 연장도 지금 자연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는 이 연장을 받았지만 네 수갑도 되게끔 해놓았다. 요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원래 네 영혼은 신이에요. 네 영혼 자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대우주에 있는 에너지, 원소 에너지예요. 거기에다가 육신으로 지금 덮어씌워서 가다 놓은 것입니다. 이걸 아주 용이하게 쓸 수도 있지만 자연에서 너를 비트는 수갑도 되게끔 해놨다. 여기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신들의 교화소에 뭘 좀 알아야지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어렵게 할 때는 뭔가 애고를 하는 것이고 뭔가를 다시 찾아보라고 하는 거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아리켜주고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질량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말을 해도 질량 좋은 말을 해야만 되게 돼가 있고 그 사람이 질량이 떨어진 말을 자꾸 하면은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마라가 아니고 내가 입을 열어서 간섭하는 거는 조금 그만해 같이 올려라. 올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에너지는 쏟아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쏟아내는 걸 자꾸 흡수를 하니까 내가 좋아진다. 다른 사람이 지금 하는 이러한 말은 받아들이라는 거죠. 환자는 무엇이 약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약인지. 육신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도 고쳐야 돼요. 두 개가 움직인다 그랬죠. 영혼의 질량을 좋게 해야 되고 육신도 지금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영혼의 질량에 내 영혼한테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약이라야 돼요. 물질로는 내 영혼에 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약이라야 돼. 그럼 요 육신을 고치는 것은 명약으로 고치는 거예요. 명약은 물질이에요. 그다음 내 영혼의 치료는 영약으로 하는 겁니다. 영약은 어디 있냐? 내 앞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신들이 하는 말이 영약이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사람도 신이고 나도 신인 거예요. 지금 인간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너 이름을 인간이라고 한다. 사이간자를 두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비틀어 또 중생이라 한다. 사이 중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도 동물도 아니요 신도 아니게끔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배합형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환자들은 많이 들을수록 네가 회복된다. 그 사람 말을 티없이 받아들이면 티없는 영약이 들어가서 네가 회복된다. 만일에 내한테 누가 욕을 하면 씹어먹어라. 이거는 약이 좀 쉽지요. 그러나 씹어먹어라. 이것이 영약이다. 쉬운 게 약이 된다면. 아닌가? 내한테 쉬운 말을 할 때는 내 기운이 떨어질 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 잘났을 때는 내 잘났다고 팍 할 때는 우리 집에 그 저 도우미로 온 우리 그 식모라고 그랬죠. 옛날에 말하기 쉽게 또 식모로 한다고 또 인신공격 한다 칼라 그 저 이제 이 식모로 하는 그 이 도우미 되는 사람이 내 말 참 잘 들어. 내가 에너지 질량이 있을 때. 근데 언젠가부터 식모가 내한테 틱틱거리며 지가 간섭을 하거든요. 이러면 내가 무엇을 지금 받아들여야 돼? 이 양반이 자꾸 간섭하면 쫓아내버리면 이제 네 손해예요. 아, 내가 신모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얼마나 질량 나는 걸 얼마나 보였길래 지금 이걸 간섭할 정도로 지금 이 사태를 이만큼 만들었나.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 아래켜주는 거거든요. 응? 이 사람을 뭐라 하지 말고 이 말을 듣고 나를 깨쳐야 된다니까. 상대는 나의 거울이에요.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 거울이라니까 이게. 그걸 빨리 받아서 내가 이걸 빨리 지혜롭게 이걸 나를 수리하고 고쳐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두 번 다시 안 듣거든요. 아래 사람들이 내한테 달라들 때는 내가 그 경우로 지금 약해졌음을 빨리 깨우치고 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사히 여기고 입을 닫아라. 그리고 내 자신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하면 며칠만 딱 있어도 그 사람이 함부로 내를 대하지 않느니라.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기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빨리 만져야 돼요. 우리는 잘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지 자존심 좀 세워갖고 나중에 더 못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님을 알아라 이 말이죠. 이건 순이 아니에요. 모질할 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순이 안 된다. 나중에 언제 시간이 지나면 너가 또 이 세상의 무대에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주 빛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너의 무대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네.